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아동들의 자폐 성향을 갖다가 측정해내는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는 7가지 평가 방법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7가지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는지 평가의 아주 세부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항목을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는 그 오류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7가지를 아는데 끝이 되선 안 되고요. 각각의 항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요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끝까지 다 세세하게 시청을 하셔야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동주시, 합동주시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공동주시, 합동주시 평가하는 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엄마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아이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엄마의 관심을 공유를 하는가, 엄마가 관심을 갖는 것에 아이도 호기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는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어머머 저기 봐봐 얘야 이럴 때 엄마가 보는 거야? 나도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게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잘못되는 평가는 아이가 관심을 갖는 물건을 유도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자동차나 공룡이나 뭐 이런 특정 물건에 비행기나 이런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를 상대로 해서 누구야? 저기 자동차 봐봐. 저기 이러고 나서 아이가 그걸 보는 것들은 이건 공동주시나 합동주시라고 평가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이거 공동주시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란한 제스처나 요란한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을 유도할 때 예를 들면 저기에 뭐 멍멍이 봐봐 이때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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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가 통상적인 엄마의 표정이나 통상적인 제스처를 넘어갖고 과장된 언어 표정이나 과장된 그런 제스처를 해서 유도하는 것도 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흉내내기, 가상놀이, 상상놀이를 갖다가 제대로 합니까? 라고 평가하는 항목에서 포인트는요, 아이가 스스로예요. 재미를 느끼면서, 스스로 재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가 포인트는. 상상놀이를 하는데 스스로 해야 되고요. 그러고요, 재미를 느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엄마의 지시로 아이가 상상놀이를 하는 거는 이건 평가 항목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주로 얼마 누구한테 야 먹 인형한테 찌찌 먹여봐 하면 아이가 그 순간에 찌찌를 먹이는 인형 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엄마가 보여줬던 것 같더니 카피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건 행동 모방 수준이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서 안 해요. 스스로 하는 건 없거든요. 엄마가 해봐 보여주고 해봐 했을 때 카피하는 수준 갖고는 이게 가상놀이 상상놀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장난감 전화 이 핸드폰을 갖다 들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면서 전화를 흉내내는 거 가지고도 가상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화라는 것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이게 일시적으로 통화할 때만 사용하니까 여보세요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 핸드폰 자체가 아이한테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도구다 보니까 터치하다 여보세요 이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가지고 가상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인형놀이나 자동차놀이에서도 이 아이들이 감각놀이를 하는지 아닌지 하고 구별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인형을 갖다 그냥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애착인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인형에서 있는 그런 촉감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형을 갖고 놀아도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촉감놀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도 자동차를 갖고 놀 때도 예를 들어서 와 움직일 때 그런 바퀴나 움직임을 모형을 갖다 보고 노는 것들은 움직임이나 동작을 관찰하는 것을 노는 것은 그건 감각놀이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도 스토리가 있어야거나 아니면 과장된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웅 하고 꽝 하고 부딪히면서 사고를 만든다든지 아이가 자동차를 갖고 들어오는데 재미난 상상적 요소가 첨가가 돼야 됩니다. 자, 흉내내기 가상놀이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항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포인팅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포인팅은 자신이 관심 있는 걸 부모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요청한대요. 자신이 관심 있는 걸 부모에게 공유를 통한 요청에 있습니다. 공유.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좀 같이 보고 좀 해주면 안 되겠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부탁하는, 부탁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은 가까운 곳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서 꾹 짚고 애가 이 사과를 읽으면서 엄마한테 이거 읽으면 애가 엄마 옆에서 사과 이렇게 하고 포인팅하면 사자 이거 엄마가 얘기해 주던 놀이를 흉내내서 이 포인팅을 통해 갖고 네이밍하는 놀이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갖다 포인팅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 거를 포인팅 하네요. 가까운 것을 갖다가 아이가 지각해서 엄마한테 행동작을 갖다가 지시적으로 놀이하는 것들은 이거는 포인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포인팅의 문제가 여기서 요것도 약간 가리킬 수가 있어요. 부모가 원할 때 되면 너 손가락으로 가리켜봐라 해서 피곤해서 손가락질을 갖다가 계속 잡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이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팅을 갖다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르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자세히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팅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포인팅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아이가 또래 아이들,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인데요. 여기서 평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아이들에게 아가 함께 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쟤하고 같이 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반영해서 아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구를 반영해서 아이한테 친근감을 갖다 표현한다든지, 아이를 갖다 따라한다든지, 아이를 갖다 졸졸졸졸 쫓아다닌다든지, 뭔가 아이가 제대로 놀고 싶어, 함께 놀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행동들을 갖다 하는가, 이걸 관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또래들한테 다가가갖고 훅 다가가갖고 애들이 하는 물건을 갖다 같이 갖고 놀라 그러거든요. 이래 보면 아이가 자세히 보면 그 아이하고 놀고 싶은 욕구보다는 그 사물에 대한 놀이 욕구가 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래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아니면 또 애들이 미끄럼 타고 막 놀고 있으면요. 가서 애들 갖다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미끄럼 달려 막 들어가갖고 같이 미끄럼 타면 이걸 갖다가 또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잘 보시면 그 미끄럼을 타는 행위 자체, 아이들의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져갖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같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거기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또래 관심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한 행동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또래 관심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래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형이나 누나들 오면 막 가서 관심 있게 쫓아다니는데 또래 애들한테 오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또래 관심에서는 냉정하게 실패라는 겁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향이 있는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한테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이건 놀이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기보다 배려받고 싶은 그런 욕구와 습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항을 부모에게 공유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자신의 관심사항을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재미나다. 자신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아,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감정 상태. 이거 재밌어. 너무 잘했어. 이 감정 상태를 공유하려는 것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가 이거 자랑하려는구나. 애가 으쓱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서 함께 보자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라는 행동에서 아이의 감정 상태가 읽혀져야 됩니다. 이게 감정 공유를 위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갖다 자신이 관심 있는 걸 보여주는지를 갖다 평가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얘 아이가 그래 해요. 책을 읽고 가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걸 시켜먹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요청이죠 그냥. 예? 그런 것들이 관심 공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모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 다음에 책을 들고 와서 이거 읽어줘. 아니면 그 다음에 먹을 거 갖고 와서 봉투를 뜯어줘 하는 이런 행동도 하거든요. 이것도 그
관심 공유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행동 모방을 갖다가 하는지, 아이가 행동을 모방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평가 포인트는 아이가 즐겁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행동 모방을 한 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따라해봐, 따라해봐 이거죠. 행동을 모방할 때, 자, 애가 나를 따라해봐, 따라해봐, 짝짝꿍 하면서 짝짝꿍 해봐, 짝짝꿍 해봐 이러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시에 대한 수행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자발적 모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냥 즐겁게 박수하면서 박수치고 알랄랄라 그러면 애가 그 즐거움에 공유를 하면서 그 행동을 갖다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연성 모방을 갖다 자꾸 행동 모방을 갖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보여줬을 때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애가 갑자기 혼자서 있다가 그 행동을 갖다 재현하면 이걸 행동 모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행동 모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가 머릿속에서 입력이 되어 있던 그 시각 정보를 갖다가 기억을 해내면서 다시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폐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예.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지연성 모방은 또 제외를 해야 됩니다. 행동 모방에서도. 자, 일곱 번째, 제가, MCS에서 빠져있는 항목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임상영화에서 집어넣은 항목이죠.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을 위주로 탐색하는지, 사람을 끊임없이 탐색하는지인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평가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맨 처음에 아이가 사람을 보느냐예요. 맨 처음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먼저 보는지, 아니면 호기심 있는 물건으로 먼저 가는지,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이 아이가,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경증에 잡혀 아이들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을 봐요. 이렇게 다른 물건 탐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을 보는 거 보고 사람을 위주로 보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어떠한 것을 위주로 정보 처리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삭제해야 될 것들은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보고 애가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을 위주로 평가한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의사 가운에 대한 공포감을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서의 행동들은 제외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하고 만나면 절대 제외됩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가지 항목으로 자신의 아이들, 3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면 평가를 통해 꼭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 이 일곱 가지 항목 중에 두 개 이상이 해당되면 그 아이는 자폐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적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세네 가지가 넘으면 거의 자폐라고 봐도 무방하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다 해당되면 그 애는 상당히 심한 자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